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여행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사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사실 중요한 해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월 모평이 오게 되는데, 가장 직전에 6평에 기출이 됐던 핫했던 문제를 가지고 남은 기간에 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방식들이 향후 6평 이후로도 유지가 돼야지만 수능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낯선 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법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인물 제 유인물 맨 마지막 장에 문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인데 수학 문제를 풀면 좀 슬프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부모님들을 과연 이해를 제가 시키면 그만 애들도 잘 이해하겠죠? 네. 그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네. 제 슬로건이 문제를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강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에 오면 아이들이 모르는 걸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집에서 열심히 연구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자기가 모르는 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되게 좋아는 할 텐데, 그 좋음이 수능 때는 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7년째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걸 이제 배워나가죠. 아이들한테도 참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배움 중에 제일 컸던 게, 실전에 가서 정말 풀수 있는 풀이를 강의를 해야겠다. 나만의 화려한, 나만이 할수 있는 되게 스킬적인 어떤 풀이를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나의 뭔가 자랑을 막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실전에 가서 정말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아니라 문제죠. 문제를 믿고 문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도 개념을 읽는 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개념은 이러니까 이걸 외우면 돼. 이건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심화 개념을 알면 되게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순수한 개념을 그냥 안내하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좀 더, 저런 속에서 좀더 우리가 따지는 자세로 보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구나.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할 때도 그럴 거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들이 이제 거의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다는 게 정말 무언지, 그걸 이제 오늘 이제 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이력은 뭐 이렇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암호를 전공을 했어요. 중간에 박사를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나름 그 전공이 수능 수학 문제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수학 요새 이제 킬러 문항들이 일종의 암호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성 있는 어떤 단서들을 어떻게 잡아서 순수 교과 과정에 있는 그 개념만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 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평가 문제가 좋은 것은 언제나 응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선생님이, 아니 제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전과목 만점자 제자들, 요거는 이제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사실 가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국에 135명이 만점을 받았거든요. 만점자가 이제 135명인데, 제 형광제자가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연락 온 친구들이 22명이에요. 인강제자는 이제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인강제자를 포함하면 좀 많겠죠.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많이 아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수능에서 낯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거의 기출을 과연 내가 분명히 풀어야 되는 건 맞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기출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기출서를 열심히 풀어서 막 3회 독도 해서 나 드디어 선생님 기출을 풀수 있게 됐어요. 과연 그게 기출분석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장으로 한번 제가 지어 봤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아이들이
단지 내가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이들은 기출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푼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다시 보면 그냥 답이 보여. 심지어는 해설이 외워져요. 그래서 외운 것을 그냥 다시 뭐 복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출은 아무리 풀어봐야 뭐 사실 맨날 똑같은 거고 어차피 기출 한번 나왔던 건 다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심지어는 이런 잘못된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기출을 우리가 푼다라는 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 안에 사실은 주어진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풀었는데 내 풀이의 근거가 한 문제 내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풀인가? 이런 대화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문제 속에 반드시 이 문제를 읽고 나면 현 교육과정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그 길이 보이게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필연적인 길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필연적인 길로 가기 어떤 단서가 반드시 있고 그 단서를 찾기 위한 어떤 대화법을 배우는 게 기출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대화법을 배우고 나면 그리고 부단히 이제 좀 낯선 문항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훈련을 하면 사실은 시험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30번 같은 킬러 문항들을 풀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년도 가용 만점 뭐 나용 만점 받은 아이들 보시면 그 전국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그 중에 반 정도는요. 그냥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재능이 있는 애들이에요. 뭐 학원도 다니지도 않고 사실 뭐 공부도 그냥 지가 알아서 했는데 그냥 100점 안에 이런 애들 분명히 정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35명 중에 한 7, 80명이 그럴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뭔가 노력에 의해서 결국 100점을 맞은 거거든요. 그 중에 제 제자가 좀 많은 편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대화법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 제자들 보면요. 제 제자들 중에도 당연히 재능 있는 애들이 많겠죠. 근데 정작 실제 수능을 치르고 나서 100점을 맞는 애들 보면 재능 있는 애들이 100점이 맞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훈련한 애들이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과목 만점 맞은 이 100점 맞은 애들을 그 6급형 시험 점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저한테 다 DB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그 놀라운 결과가 6급 때도 100점 맞고 수능 때도 100점 맞은 애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냥 걔는 원래 전과목 만점이었거든. 전과목 만점이니까 원래 그런 애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6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96, 90이 아닐까? 근데 96, 92의 빈도가 작아요. 대부분이 다 88, 84입니다. 가영에서 수능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6구 이후로도 되게 중요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6구 때 나오는 어떤 낯선 문항을 풀 때 결론은 이 대화법을 이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결국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대화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임시로 보여드릴 거고 올해는 제가 이제 이 대화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좀 문서로 만들고 있어요. 문서로 만들고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미적 과목은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책으로 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이디가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아 기출분석이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의문을 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길이야 라는 것들을 아마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제가 많은 문제 중에 일단은 당장 우리에게 닥친 6평이 있어서 전년도 6평 문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년도 6평에서 제일 까다롭던 문제는 30번을 가져왔어요. 자, 이 문제가 나영 30번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사실 나영에서는 뭐 제일 까다롭던 문제고요. 그리고 가영 아이들은 반드시 가영 30번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실 뭐 어쨌거나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지금 제가 풀려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 살짝 미친 거죠, 제가. 네. 근데 푼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를 풀 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출을 푼다라는 건 이 문제를 난 풀 수 있게 돼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의 어떤 표현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아, 이 문제는 딱 보니까 이런 길을 가야겠네. 그런 길을 찾는 어떤 대화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 차항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첫 줄 읽었어요. 그럼 대다수 아이들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정말 순수한 애들은 이것부터 따지죠. 3차 함수 너 누구니? 이렇게 묻죠. 자, 이런 대화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차 함수 너 누구니? 그랬더니 응답이 없어요.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 그런 학생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상차함수 래니까 대화가 될 거고 이제 최고차항수가 지정이 된 거니까 아마도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x에 3승해서 아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미정규 세 개를 남발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수능 공부를 좀 한 애들은 남발은 안 하겠죠. 이 문제는 사실 추론 문제이고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를 남발을 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가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아니니까 사실 수능에서는 그런 무식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뭔가 행동에 옮기지는 않죠. 그냥 3차 함수구나.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항수는 지정이 돼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2차 함수는 사실 러블리하죠. 이거는 중학생들도 잘 알거든요. 2차 함수구나. 그런데 최고차항수가 2로 지정이 돼 있구나. 일단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를 봅니다. 근데 가를 봤더니 F알파랑 G알파가 같대.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알파를 넣었더니 함수 값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하적으로 보면 알파 콤마 F알파 알파 콤마 G알파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묻는 태도를 하면 응답을 해요. 너 누구니? 이렇게 하면 우리 교점이야. 뭐 이런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알거든요. 아는데 시험 볼 때 이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 볼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집에 와서 풀면 잘 풀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시험 때는 이미 묻지 않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이제 틀린 걸 알잖아요. 틀렸다라는 걸 알고서 이런 물음을 던지다 보면 집에 와서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장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알파랑 G알파랑 같으니까 일단은 알파에서 뭔가 교점이 있고 근데 F'알파랑 G'알파가 같은데 하필인 그게 지금 마이너스 1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이제 중학생들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미분계수라는 게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고 어쨌거나 F'알파라는 알파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너 누구니? 그러면 당연히 근데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6이야. 나 감소하고 있구나. 나 알파에서의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대화를 못하는 친구들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2차 함수인 GX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 잘 보시면요. 가라는 조건을 현 교육과정 교과서 개념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만나. 알파 콤마 F알파 G알파에서 만나.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그게 얼마로 같아요? 마이너스 16으로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30번이라 불리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사실은 대화만 충분히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거든요. 그런 알파가 지금 존재한다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아직 모르겠어요. 대화를 했는데 내가 손으로 뭘 옮겨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마도 뭔가를 했다면 끄적끄적 그림 정도 그렸겠죠. 아마도 문제에서 알파 콤마 뭐가 있는데 2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향이 어떤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그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6이라서 이런 그림 정도는 상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봤더니 F' 베타랑 G' 베타랑 16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하죠? 올바른 태도로 임하는 친구들은요. 가를 읽고 나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라는 식이 의미하는 정의를 묻고요. 그리고 언제나 가와 나의 뭐야? 관계를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를 따져야지만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당연히 관계를 따지라고 가나를 엮어놨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요. 뭔지를 몰라도요. 나랑 가를 비교해보면요. 똑같은 게 반복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숫자에 뭐만 바뀌었죠? 부호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왜 부호가 바뀌었을까? 이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시험제 이게 만약에 16이 아니라 15였어요. 그러면요. 사설이죠. 네. 그냥 행동 영역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근거 있는 어떤 단서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평가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요. 제가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선설이라고 일컬어요. 이분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킬러니까 애들이 못 풀게 해야지. 야 전국에 딱 100명만 풀게끔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과정 내의 개념을 충실히 따랐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우리는 숫자를 선택해주자. 이게 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왜 이거는 부호는 다르고 숫자는 같지? 도대체 이게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에 옮기게 하지?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아까랑 얘랑 똑같아요. 그냥 단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16으로 얘랑 정확하게 뭐예요?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뭐예요? 뭔가 대칭성에 뭔가 근거를 줘요. 근데 아쉽게도 이 나라는 조건에는 얘가 없어요. 그죠? 아니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지만 베타에서 우리 지금 만나는 아닌 거예요. 그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왜 그걸 차별화를 뒀지?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이 가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뭔가 그래프 두 개를 상상해보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론부죠.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미정계수가 되게 남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3차 함수에 미정계수가 3개나 있고요. 2차 함수는 미정계수가 2개가 있어서 총 미정계수 5개짜리 문제예요. 사실 그동안 나왔던 어떤 문제 중에서 가장 극악의 문항인 거죠. 최근에 나왔던 문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걸 가지고 가나라는 2개의 조건을 통해서 예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요. 마지막 문항이, 마지막 이 발문이 뭔가 다른 걸 물었다면 또 이 문제 뭐예요?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 없이 풀고 발상적인 부분이 있고 뭔가 스킬적인 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대놓고 이 문제가 길을 안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문제 안에 있는 표현 속에서 네가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실 내가 도대체 이거 아니 fx를 구해야 되고 gx를 구해서 fx 구하고 gx 구해서 알파 베타가 뭔지 알아서 뭐 대입해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뭐 답을 구하면 되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되죠. 아마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 푸는 데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제한된 시간에 푸는 사실 검증이 된 문제란 말이야.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향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fx를 출원하고 gx를 출원해야 되는데 문제의 발문을 봤더니 이거 대놓고 뭐 하고 있죠? 이게요. 여기가 2로만 바뀌어도 이 문제 또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내에 있는 이 단서들을 분명히 바라보셔야 돼요. 아, 왜 이거 뭐지? 알고 봤더니 정의역이 같습니다. 베타 빼기 1이라는 걸 왜 하필이면 동일한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의 차를 지금 물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의 단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는 fx 따로 찾고 gx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이 사실은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찾으면 찾아서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정의역만 넣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 없으면요 절대 못하죠. 문제는 이런 표현의 단서가 없으면 그건 발상적인 풀이고 평가는 절대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가장 까다로운 문제조차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이제 드디어 옮기게 돼서 아 이거는 확실하다. gx에서 fx를 뺀 하나의 함수를 뭔가 내가 추론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추론할 때 이제 뭐 센스 있는 애들은 그러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기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한번 상상해보자.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르면 너를 hx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결국 이 문제는 h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 문제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뭐예요? 두 개를 추론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함수를 추론하면 되죠. 그리 역시나 중요한 태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너 누구니? 이런 거죠. 물어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드디어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선택했다면 너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응답하죠. 얘는요. 최고창의 수가 2인 2차 함수고요. 얘는 최고창의 수가 1인 3차예요. 자, 2차에서 3차를 뺐어요. 몇 차죠? 3차 함수예요. 그죠? 얘 그냥 3차 함수인 거예요. 근데 최고창의 수가 뭐로 바뀌었죠? 이제는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예요. 요게 단서인 겁니다. 이거 그냥 3차 함수 추론 문제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이 가나라는 조건이 도대체 이 발문의 표현이 이 함수의 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봤더니 드디어 있죠? 그 이름이 생기게 되죠. 그죠? 막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는 갑자기 간말을 이용하고 싶었어. 이건 발상이라는 거예요. 문제에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문제 내에 있는 게 지금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가 이 문제의 특별한 정의역인 거예요. 문제 속에 정의를 해준. 함수를 추론한다라는 건 함수가 기본적인 정의역이 사실은 아무리 작은 구간에서 정의가 되더라도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는요. 설계자 입장에선 그 많은 정의역 중에서 특이한 어떤 정의역을 설계를 해요. 네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렇게 알파라는 이름을 불렀으니까 얘를 좀 이용해서 네가 함수를 추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출제자는 하필은 그게 알파 베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당연히 알파 베타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Hα를 넣어보잖아요. 그럼 Gα에서 Fα를 빼면 얼마죠? 0이죠. 그죠? 드디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Hx는 3차 함수인데요. 최고창의 해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인데 알파를 넣었더니 0이래요. 묻죠.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응답을 안 하면 사람은 맞는데 학생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동생도 알 것 같은 거죠. 이걸 근이라고 불리죠. hx equal 0에서 알파가 근인 거예요. 그래서 이 hx는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걔를 미분한 것이 같다 그랬고 또한 그 값이 뭔가 절대값이 같은 숫자가 동일한 값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필연적으로 미분을 해보겠죠. 이런 건 발상이 아닌 거예요. 문제에서 시키니까요. 문제의 표현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미분을 해보자. 그래서 h 프라임을 해봤더니 이건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라는 교과서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언제나 미분에 대한 차함수에 대한 성질을 일컫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뭐죠?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라가 명령어인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행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대입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h 프라임 알파를 대입했더니 g 프라임 알파에서 f 프라임 알파를 뺀 거죠. 근데 둘이 같대요. 그래서 뭐죠? 0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h 프라임 베타를 내가 넣었더니 너도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아이들이 벌써 대화를 한 거죠. 아니 h알파가 0이라서 알파는 너의 이름이 있어요. 근이라고 이름이 불리우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게다가 뭐예요? 0인 거예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언급돼 있거든요. 언급돼 있거든요. 알파 것만이 근인데 h 프라임 알파 근데 h는 알고 봤더니 3차 함수래요. 3차 함수를 미분했더니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대요. 그리고 어쨌거나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분명히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요 모든 교과서에 있는 그냥 예제인 거예요. 이거 3차 함수에 대해서 알파 베타 할 때 미분계수 이게 뭐죠? 극대 또는 극소값이라는 걸 누구나 추론하게 돼요. 교과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최고창의 해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알파에서 베타에서 각각 그 값을 가지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런 계형의 그래프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추론 능력입니다. 아 이게 hx구나. 아마도 어딘가에서 알파와 어딘가에서 베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은 이런 특이점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되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알파에서는 심지어는 뭐죠? 근이라고 불려요. 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를 알파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무슨 축을? x축을 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알파 콤마 0에서 만나면서 너는 분명히 h 프라임 알파가 0이고 마찬가지로 h 프라임 베타가 0이니까 아마 얘가 베타겠죠?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식은 뭐냐면 알파에서 사실은 중근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근을 하나 갖게 돼서 이제는 이제 이건 내가 이제 창조하는 거죠. 또 다른 근의 이름을 뭐 감마라고 부른다면 드디어 난 hx를 드디어 뭐예요?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 hx는 x-알파를 중근으로 갖기 때문에 너는 2차식을 인수로 갖게 되고 너는 또 다른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데 최고창의 해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추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이제 나머지는 결국 문제에서 이제 이 16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제가 같다라는 것만 이용했지 구체적인 16이라는 수치를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하려면 대화를 하겠죠. 이제 하필이면 얘를 가지고 할까 아니면 얘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고 얘는 2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6이라는 수치를 이용하려면 묻겠죠. 누가 더 빠를까를 묻겠죠. 2차 함수에서 16이라는 수치를 이용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3차 함수에서 16이라는 수치를 이용하는 게 빠를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당연히 뭐가 편하죠? 2차가 편해요. 그래서 GX는 2차 함수고 최고창식인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아니 알파에서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상상이 되겠죠. 나 2차 함수야. 내가 GX야. 근데 나 G'알파가 마이너스 16인데 G'베타도 16이라고 이런 거죠. 그죠? 최고창의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하나는 마이너스 16, 하나는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았죠. 이게 만약에 달랐다면, 절대값이 달랐다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완벽한 뭐예요? 이런 꼴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었다면 100% 뭐죠? 걔랑 대칭성이 있는 속에서 여기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16이 돼요. 대칭성의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난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여긴 가운데 누가 있어요? 뭔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때의 값이 하나가 뭐예요?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는 게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알파가 음수니까 이쪽이 알파겠죠. 네가 알파구나. 이쪽이 베타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린 거죠. 아,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몰랐잖아요, 원래. 근데 이걸 딱 봤더니 베타가 더 크네 이런 거죠. 그죠? 원래는 얘가 만약에 이쪽이 베타고 이쪽이 알파라면 x축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이차함수를 봤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잘한 거예요, 지금. 아. 됐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GXL에서 이 값인데 중요한 건 얘가 얼마라고요? 기울기가 16이라는 수치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바탕으로 내가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정답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결국 답은 H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함수를 세팅을 했고 결국 미정계수 5개짜리를 제가 뭐 한 거죠? 미정계수 2개로 승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마이너스에 베타 플러스 1에 빼기 아니니까 베타 빼기 알파에다 플러스 1을 한 거를 제곱을 하고 이거는 베타 빼기 감마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를 요거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의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려면 결국 우리는 이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빼기 감마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래서 이게 킬러인 겁니다. 뭔가 되게 잘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빼기 감마를 봤더니 이거는 이제 교과 이제 기본적인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공식인 거예요. 사실은 항상 3차 함수에 대해서 결국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또 다른 감마가 있으면요. 사실은 이거의 비율이 완벽하게 1:1:1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기출을 통해서 너무나 구구단 같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잖아요. 그럼 베타 빼기 감마는 그거의 반인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알면 답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감마는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디에도 감마가 없어요. 따라서 아마도 우리는 뭘 구하겠어요?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할 것 같아요. 얘를 구하게 되면 답은 나온 거예요. 아마도 베타 빼기 알파가 예를 들어 8이면 얘는 4겠죠. 이런 수치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물었을 때 응답한 게 아 그래서 이분들이 수치를 정확하게 구사 지정을 해준 거구나.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결국 하필이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때의 접선의 접점의 y좌표가 사실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결국 우린 gx를 추론하는데 사실은 gx를 추론할 때도 고민이 안 되죠. 왜냐면 알파와 베타가 사실은 얘가 굳이 얘기하면 얘가 g알파 또는 g베타잖아.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안 거거든요. 문제에서 분명히 g알파랑 g베타는 분명히 사실은 2차 함수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안내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gx에서 g알파라는 함수를 빼버리면 얘가 바로 알파와 베타를 바로 인수로 갖는 거죠. 요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문제에서 2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 gx 빼기 g알파 결국 이렇게 식이 세팅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길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뭐 하면 되죠? 미분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미분하면 g' 베타가 알파가 마이너스 16하고 16으로 했으니까 사실은 미분해서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사실은 이미 나오죠. 암산이 가능해요. 사실은 나 g' 내가 예를 들어 뭐 베타를 이용한다고 부른다면 g' 베타는 사실은 얘를 미분하면 얘는 어차피 상수항이기 때문에 날아가고요.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고배민법이 적용되니까 사실은 얘를 가린 데다 그냥 베타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2에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이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16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빼기 알파가 결국 뭐가 돼요? 8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얘가 8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4가 돼서 결국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여기 8 대입하고 여기는 4를 대입하면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길긴 합니다. 호흡이 길긴 한데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어떤 필연적인 길들이 제가 이제 문제 밖에서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못해서 틀리고 이러지 않아요. 결국 핵심은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그래 함수의 차를 해야겠구나가 일단 행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발문을 읽고 나면 아, 함수의 차를 뭔가 세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걔가 누군지를 자꾸 묻고 그래서 조건들을 가지고 관계를 한번 따져봤더니 이거는 교과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구나.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래프의 상상에 따라서 생각보다 변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베타 플러스 1을 물은 건
사실은 탁월한 성선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킬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나형 30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형으로 푼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형 학생들이라면 결국 여기서 또 이 작업을 안 하죠. 가형 아이들은 이걸 안 해요. 또 이걸 하지 않고 좀 더 필연적인 일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형 학생들은 이계도 함수가 교육 과정이거든요.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서 개를 이용하면 사실 이제 저 과정이 또 생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사실 설명회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킬러 문항을 하는 건 제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부모님들이 좀 끄덕끄덕 대주면 뭔가 그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항상 그 설명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국어나 영어 선생이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설명회 때 사실 국어는 문제를 풀어도 되잖아요. 영어도 사실 문제를 풀면 부모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수학은 이제 문제를 풀면 좀 그 돌멩이를 맞을 수 있어서 이제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수학 문제를 국어 문제로 제가 바꿔오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설명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얼마 안 남은 6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에 좀 기출 분석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제 강의의 초점이 결국 이런 대화법들이에요. 이런 대화법들을 사실은 명문화를 시켜요. 문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내가 저걸 그냥 감으로 알았던 건데 저 실체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관찰의 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읽을 때의 좀 태도를 바꿔주면 좋아.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절대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수학은 어쨌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걸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너 누구니? 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응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학이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라 부르는 가장 사실 수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정의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들은 대부분 조건과의 관계를 묻게 돼 있어요. 조건과의 관계를 따지게 되고 그러면 뭔가 근거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모든 기출이 그래요. 모든 사설 기출은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평가원 기출은 100%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이런 방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심하고 따지는 자세로 문제를 읽게 되면 항상 내가 기출을 잘 풀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어머 같은 이런 감탄사를 내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남의 생각을 읽었구나 이런 생각. 출제자의 생각을 읽었구나.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별로 감흥이 없으면 잘못 푼 거예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현장 시간표 현재 현장 시간표고요. 이제 러셀 수업은 일단 1월 이 오후반이고요. 문과반이 있는데 오후반이 이게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과반은 조금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목요일 반이 지금 현재는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월화수목을 지금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기출 문제 풀이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법을 지금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 5월 첫째 주에 종강이 돼요. 5월 첫째 주에 종강이 돼서 아마 그거 종강하고 나면 아마 요거 대기 걸은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이 목요일 저녁반으로 강의는 아마 추가 개설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수업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인 거 아시죠? 아이들이 항상 떨고 그러면 실력 발휘를 안 되고요. 대화가 안 돼요. 원래 우리가 그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맨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점수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요. 물론 공부를 안 하면 혼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자신감을 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